상대방이 미울 때 충돌하기 전에 피하는 것이 옳을까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피하세요. 회피바라밀. 아주 훌륭한. 회피를 못하세요, 다들. 회피 좀 하세요. 그러니까 도망가면 뭔가 지는 거다 이런 게 있어요. 아니요, 이기기 위해서요. 도망도 잘 가야 돼요. 회피바라밀. 36개 보살행. 회피하면 제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은 느낌. 네, 그 자존심이 아집입니다. 에고의 아집. 괜찮아요. 도망가도 돼요. 도망가세요. 문제 있으면. 뭐랄까요? 튀세요? 네. 아, 쎄 하면 튀세요. 네. 뭔가 느낌 쎄 하면 튀세요. 이, 제가 뭐라 그래요? 보살도는 눈치다. 눈치 없으면 거기서 뭔가 맞는 겁니다. 뭔가 정 맞는다 하잖아요. 공포 영화 보세요. 그 그냥 도망가면 영화가 끝났죠. 초장에 꾸역꾸역 들어가잖아요. 특히 그 서양 공포 영화 대단하잖아요. 꼭 이상한 집을 이사 가요. 딱 봐도 이상하게 가가지고 지하실을 꼭 들어가 보고 다 해봐요. 그쵸? 죽어 나가야 뭐 정신 차리죠. 눈치가 이상하면 튈수 있어야 보살이다. 그래야 나도 지키고 남도 지킨다. 그쵸? 서양, 특히 서양 호러물들 보면 막그 관객들이 하지 않, 그러지 않나요? 가지 마! 가지 마! 혼자 가지 마! 제발 혼자 가지 마! 죽어나가도 또 혼자 돌아다니는 거. 그렇지. 위험한데 또 돌아가는 눈치바람을 키우자. 별거 아닐 거야. 내가 예민한 거야. 꼭 이상한 집에 들어가자. 누구 한 명이 알아차려도 눈치 더럽게 없는 사람이 주변에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가스라이팅 한 사람 눈치채고 6개월 만에 도망갔던 거 생각나네. 도망바람일. 도망이 짱입니다. 도망. 자, 도망바람일, 회피바람일, 차단바람일. 그렇죠? 줄행랑바람일. 36개 바람을 애용하세요. 이런 거 쓰를 때 절대 뭐 자존심이 꿇린다던가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보살도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보살도를 한다고. 대표님 길거리에서 양아치랑 시비 붙을 때 일단 피하는 게 맞을까요? 이길 자신 있으신가요? 이겨도 문제예요. 이겨도 여러분, 쌍방폭행으로 한참 시달리실 텐데 괜찮은가요? 그러니까 양아치 하나 때문에 내가 내 인생에 이 정도 피해를 입어도 괜찮은지 평소에 좀 급할 때는 생각 안 나잖아요. 평소에 좀 연구 좀 해두세요. 일단 피하는 게 상책이겠다는 결론이 나신다면요. 주저없이 피하세요. 피해서 한마디 하세요. 저 뒤에 피하고 나서. 자식, 오늘 너, 내가 너 살린 줄 알아. 이렇게. 안 그러면 우리, 쌍방폭행이야. 경찰서 가야 돼. 이겨도, 저도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요. 일단 피하세요. 지금 현 법, 전 법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엄격하게 누가 잘못했는지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볼때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실도 수용해야죠. 현실이 그렇지 않은데 우리가 막 우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현실을 수용하면서 피하는 게 상책이면요. 피하세요. 아, 이 홍의각당 보살들 어떻게 시비를 못 걸겠어? 다 도망가 버려. 내가 말만 붙이면. 이렇게 소시오패스들이 한탄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요? 이것도? 말만 걸면 도망가. 미치겠어. 내가 똥이야, 뭐야. 이렇게. 이렇게 만드는 거죠. 협객행위 합법화. 저도 이런 거 추구합니다. 저희 선생님도 추구하셨고. 그런데, 피할 때는 과감히 피하시라. 진짜 고수는 피할걸요, 여러분? 진짜 고수는 피할걸요, 저런 상황에서? 하수들이 막 설레발 치다가 일을 키우지. 그러니까, 진짜 고수도 피한다는 걸, 그러니까 여러분이 진짜 고수라는 건 아니지만, 진짜 고수도 피하니까, 진짜 보살도 좀 피할 땐 피하자. 이런 마음으로 여유 있게 피하시면 좋겠다. 엄한데 말리지 마세요. 큰 보살도 해야 될 분들이 작은 일에, 작은 분함에 그냥 거기, 그거 양심 구현하겠다고 했다가, 더큰 양심 구현 못 하고 큰일 나실 수도 있고, 뭐큰 피해를 보실 수도 있으니까, 그건 좀 피하시는 게 지혜로운 저 눈치 보살이 아닐까 싶습니다.